오스트리아의 트레이드마크는 캥거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스트리아는 캥거루가 아니죠. 네. 그게 표지판으로 있어요. 아. 트레이드마크로 그거를 옷으로도 판매를 하고, 아, 예, 그렇군요. 캥거루가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가 없다. 아니다. 아, 그쵸. No 캥거루 in 오스트리아. 네. 그렇죠. 그쵸. 이게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죠.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 그렇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가 다르다는 것도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가 같은 거라는 것도, 네,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계피 빼고 시나몬 넣어주세요랑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거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태국이랑 대만, 네, 맞아요. 타일랜드, 맞아요. 타이완. 네네네. 예. 그것도 헷갈리죠. 앞에가 맞아요. 일단 타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다 그것도 굉장히 헷갈리고, 그 조금 신경 안 쓰면은 진짜로 혼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바보랑 이누 이런 거. 그거 많이 헷갈리지. 그 바보는 아니란 얘기야.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두 개가 같은 건지 모르고 쓰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고니와 백조. 혼입. 네, 맞아요. 백조를 이제 고니가 이제 순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백조하고 고니를 이제 같은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두루미, 두루미. 학, 학. 네, 그것도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뭐그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지명으로 보자면 순창과 순천 아, 있잖아요. 순천. 순천에서 우리 그쵸. 고추장 아니라고 맞아. 맨날 얘기하죠. 맞아. 순천, 아, 고추장 아니라고 우리 고추장, 순창이라고 고추장.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거를 당했으면은 맞아. 그걸 그렇게 싫어할까. 그렇습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그런 지명들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그거 진짜 엄청나죠. 네,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생하는 아, 나무 그렇죠. 블랙우드입니다. 우리 또 명함 씨가 또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물 뭐 갔다 출신이야? 왔으면 출신이지 아, 뭐. 그렇구나. 근데 가서 또 열심히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뭐 여러 가지 뭐 자연도 뭐 그럼 넌 경험하시고. 베트남 출신이냐? 그치. 베트남 많이 갔다 아, 왔으니까 뭐. 그러니까. 명함 씨가 뭐 오스트레일리아의 뭐 자연에서부터 뭐 시티까지 시끄러워요. 예, 많은 시끄러워. 거를 경험하시고. 시끄러워요. 괜히 오스트리아 얘기 나오면 내가 딴소리 할까봐 걱정하는 거지. 자, 일단 오스트리아 이제 블랙우드가 많이 나는데, 블랙우드가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산 그 브랜드들에 많이 사용이 돼요. 뭐 메이튼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그 그렇죠. 브리들러브 이런 브랜드들에도 호주산 기타에서 블랙우드를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우드를 사용한 블랙트리라는 기타를 콜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멋진 꽃 모양의 인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저 꽃이 뭐냐 하면은 저 꽃이 바로 남부 호주에 자생하고 있는 블랙트리에서 실제로 피는 꽃, 와틀이라고 해요. 와틀. 실제 와틀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와틀이니까 블랙우드 플라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아까 사진으로 이미 찾아보니까 진짜 똑같더라고요. 되게 그 네. 송이송이 예쁘게 피어 있는 그 느낌. 그래서 블랙우드 플라워 인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저게 와틀이고, 네, 저게 실제로 블랙우드 피는 꽃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뭐 역시 239만 원으로, 뭐 콜트에서도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라인은 뭐300 넘는 것들, 뭐400 그쵸. 넘는 것들, 이렇게 비싼 기타는 또 비싼 나름대로 잘 만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이것도 콜트가 진짜 잘한 게 이런 컨셉트카 개념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꾸준히 내오고 많은 맞아요. 사랑과 인정을 또 받아왔잖아요. 남수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콜트는 그냥 저가만 잘 만들고 뭐싼 기타만 뭐 가성비로 승부하는 뭐 그런 브랜드다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제는 뭐 콜트에서 뭐 리미티드 에디션 뭐 2, 300만 원 뭐 좋겠지, 뭐잘 만들었겠지, 약간 이런 레인지가 생각. 맞아, 넓어졌어요.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옛날에는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콜트에서 200, 야 누가 사 말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아닌 게 돼버렸죠. 정말 잘 만든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콜트 리미티드 에디션 2, 300만 원짜리는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타 브랜드에 봤을 때는 이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거의 뭐타 브랜드의 뭐 4, 500 이상의 퀄리티를 퀄리티를 네, 따라잡는 뭐 거의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가격대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5cm, 무게는 2.21kg, 두께는 108mm고요. 고프레트 뜰레가 79mm, 브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은 솔리드 플레임 블랙우드 마스터 그레이드, 체코판도 역시 같고요. 이게 블랙우드가 우리가 좀 익숙한 나무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코어 계열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어인데 코어보다 조금 라이트한 느낌. 코어는 되게 딥하고 사운드가 다채롭고, 그러니까 로즈우드인데 되게 잘 뭐랄까
좀 있고 깊이감이 더해진 좀 진한 다크 초콜릿 진하죠, 같은 진하죠. 로즈우드잖아요, 맞아요. 코어가. 근데 이거는 이제 코어보다는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 그래서 어떤 그런 깊이감보다는 조금 이제 코어 플러스 메이플 이런 좀 목재 성향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랙우드로 전부 다 축구판부터 상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넥은 월넛, 레인포스트 마호가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얼고 A 아시메트릭 넥 프로파일이라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그 저쪽 하이프렛 쪽으로 갈수록 아래가 좀더 납작해집니다. 위쪽이 좀더 튀어나오고 그래서 연주감이 좀더 인체 공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도의 SGL 510Z 골드 가장 뭐 커스텀 할때 제일 고급 튜너 쓸 그렇죠. 이거죠. 네. 네, 크라프테이크 블랙 터스크 너트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4.5mm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블랙우드, 플라워, 와틀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가 648mm고요. 20프렛까지 있고 LRBX 앤썸 픽업입니다. 브릿지는 에보니에 브릿지 핀도 에보니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암레스트가 있어서 딱 봐도 고급 커스텀 모델이다. 리미티드 색깔도 에디션이다.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스펙들이 도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일단 사운드가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라이트한 코어 같은 느낌 나요. 확실히 로즈우드처럼 뭔가 약간 되게 풍부하고 다채로운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마호가니에서 느끼는 목가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다채롭고 화려하고 화사하고 네 맞아요. 그쵸 그 중간 영역을 지키고 있는 네 맞아요. 딱 그런 사운드. 사운드가 딱 들었을 때 그거 있잖아 어디에 묻혀도 다 묻겠다 싶은 사운드. 맞아요. 그런 사운드예요. 정말 딱그 중간에서 다 무난 정말 무난하고 자,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범용성으로는 뭐 이게 거의 뭐 최고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사운드는 한 드네요. 칸 올리고 네 가격은 내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명호 씨가 연주해 주신 곡은 네 토끼 어부기 토끼 저의 어부기. 네 그렇죠.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 이걸 또 저희가 같이 연주할 일이 있어갖고 괜히 이걸 또 연습을 하셔갖고 쳐봤어요. 네 한번 쳐봤는데 좋네요. 왜냐면 이것도 이 키의 열린 스트로크의 맞아요. 대응으로 네, 쓸수 있는 예. 풍성한 그런 느낌의 하이 오픈 하이 코드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 이 키의 열린 스트로크 좀 질리셨다 하면 요거 한번 카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안정적이죠. 소리 좋죠? 네, 정말 취향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 맞아요. 자, 앤썸이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별로 의심하잖아요. 네, 좋겠죠? 좋은 소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좋지만 여기서 로우만 살짝 쳐보면 어떨까요? 쳐볼까요? 쳐내볼까요? 네네네 충분히 잘 뽑아내고 있는데 아 미들도 좀 빼긴 해야 되겠네요. 네 로우 약간 미들 약간 살짝씩만 빼도 될것 같아요. 아, 소리 그냥 좋다. 생으로 쳤을 때보다 네, 좀더 깊이감이 더해진 느낌이에요. F가.
약간 녹음된 사운드다요. 네. 오, 그 소리 좋네. 앤썸 빨이 있어요, 확실히. 어. 네, 핑거도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죠. 뭐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좋네요. 네, 일반 통솔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앰프 사운드. 그래서 베이스 살짝 빼니까 엄청 좋은데요. 네네, 네.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의 앰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광수. 광수, 네, 블랙 트리로 광수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뿅. 네, 흑목 광수 잘 들어봤어요. 한자 참 좋아요. 블랙우드, 블랙트리로. 네. 워터 이즈 와이드 들어봤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콜트에서 만들면서 뭐랄까 그 지금 이 가격대 만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상향된 사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득 찬 술잔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가득 찬 술잔, 알겠습니다. 절대 질리지 않는 컬러 블랙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블랙. 그 블랙도 사실 약간 촌스러운 블랙이 있는데. 있어요, 네네. 아, 싼 마이 블랙. 싼 마이 블랙이긴 한데. 이건 그런 느낌이 아니야.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5점. 75점. 돌아 같은. 그렇습니다. 사운드와 가성비가 하나씩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맞아. 네, 명음씨는 28, 15, 저는 29, 14. 네, 그렇습니다. 239만원에 The Black Tree 같이 보셨고요. 좋은 점수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뭐 이제는 콜트에서의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 200만원대, 300만원대 기타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정말 여러 번의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그렇죠? 봐도 될 것 같아요. 좀 믿고 쳐도 되는 그런 느낌이 되었습니다. 아, 꾸준하게 달려가죠. 진짜 그렇죠. 이게 콜트가 이미지 쇄신을 한 그 과정이 정말 눈물겹죠. 네,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막 그 100만원, 200만원짜리 나와도 누가 뭐? 이 가격에 콜트를 사? 아, 이러면서 막 이랬었는데 예전에 그 진짜 가래체육 때부터 약간 포텐이 터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그 가격대에 걸맞은, 가격대보다 훨씬 좋은, 가성비 좋은 기타를 전 영역대에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블랙트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테일러가 이제 쭉쭉쭉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그랜드 시어터. 아하. 네, 그랜드 시어터가 두 대 연속으로 대기하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